경기도 양평의 한 농가입니다. 대나무가 6,000평이나 되는데요. 수확이 완료된 나무를 찾아보기는 좀처럼 힘듭니다. 과실과 가공품 모두 예년보다 실적이 부진합니다. 명절 때나 이럴 때는 코로나 이전에 한 3,000박스 한 달에 나갔는데 지금은 한 1,200박스 정도 매출이 떨어졌죠.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나섰습니다. 연천에서 바로 해 직송으로 바로 보내기 때문에 일단 유통 과정에 중간에 이렇게 유통 과정 중간에 이렇게 하나 걸치고 하면은 약간 사과가 푸석푸석해지는 그런 느낌. 과일, 만두, 한우부터 각종 선물 세트까지 제품은 다양합니다. 경기도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입니다. 판매 촉진을 위해 경기도에서 육성한 크리에이터는 물론 연예인들도 나섰습니다. 이런 좋은 제품을 또 저렴한 가격에 또 이렇게 판매를 하고 또 구매를 하실 수 있게 해주는 방송이라서 아무래도 저는 뜻깊고 아무래도 방송을 하면서도 그분들을 응원하는 마음. 가장 큰 혜택은 품질 좋은 상품을 최대 50%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가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떤 직접적인 유통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서 해당 제품들에 대한 가격 조정이나 할인율 조정 그리고 이벤트 이런 것들을 좀 보다 풍성하게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실제 농가에서는 환영합니다. 방송에서도 많이 판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방송에 나갔고 그러니까 판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오순도순 둘러앉아 빚었던 떡은 화면을 보고 만듭니다. 반죽은 어떻게 하는지 그 안에다가 소를 넣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또 해주시고 또 손은 어떻게 넣는지 화면을 보면서 따라합니다. 저는 이제 손 세가지 나오니까 360g이 나오니까 한 자리에 모여 추석 음식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보고 따라서 만드는 수업이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이젠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궁금한 점도 바로 묻습니다. 반죽이 좀 지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찌셨어요? 찌실 때? 밑에 저거 깔고 혹시 그 랩을 씌워갖고 랩을 위에다가 한번 씌운 다음에 면포로 덮어가지고 찌셨어요? 아니요, 랩만 덮고 면포는 안 덮었네요. 눈으로 색과 크기를 보고 온도를 느끼며 실습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수업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금도 처음 하는데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니까 좀 만드는데 뭐 크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레시피를 미리 주시고 뭐 재료 준비할 거를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이곳은 왁자지껄했죠. 제주 용품부터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특산품을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열렸는데요. 코로나19로 지금은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생산자에게 주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직접 전화로 주문을 받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벌초를 대행해주고 추모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을 보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우리 동네 다시 보기 류미리였습니다.